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회의장 김진표가 신동화의 인터뷰에서 진영, 팬덤 정치에 몰입하는 정치인은 팬덤 대표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언론이 냉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정치인이 팬덤에만 기대는 나쁜 정치인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할 말을 하는 좋은 정치인인지 국민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한다. 언론도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이 김진표를 아는 시민이라면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진표가 한동훈이나 이준석을 겨냥해서 저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민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이 수박계들만 잘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지금도 수박계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까? 최강욱 의원이 6개월에 당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때는 이때다 싶었던 수박계 일명 원칙과 상식 멤버인 김종민과 이원욱은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하는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가 결별해라 라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원욱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전 의원의 망언, 아직 당의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강욱 전 의원 지키기에 나선 개딸 팬덤과의 결별과 무반성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종민은 뉴스킹 박지원입니다에서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김용민, 민영배 의원 등등 철엄의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 쳐내자라는 소리죠. 근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 지지층 때문에 본인들이 공천 탈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이 수박이라는 거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애써 몸부림치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는 것 같은데 택시입니다. 자,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이 암컷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국힘당에서는 더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힘당의 한 관계자가 이 동두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에게 공격성 문자를 보냈는데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처럼 개나 소나 앗 젖소네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넘쳐나는 것 천보네 이 지역 초등학교 발이나 들여봤으면서 음침하고 음흉한 이들 여러 군데서 보게 되고 참 많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여성 비하 발언이죠. 이에 손수조는 성비하 막말 사과해라 본인은 물론이고 보좌진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어서는데 가만히 묵과하고 있는 의원도 진심어린 사과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배현진을 포함한 여성단체 뭐하고 있습니까? 난리 쳐야죠. 국힘당 역시도 이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중동이 선동을 하고 대다수의 기레기들이 받았으며 난리를 치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겨우 몇 개의 언론사만 살짝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론 지형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좀 이 조중동 프레임에 휩쓸려서 제살 깎아먹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KBS는 완전히 땡인 뉴스 방송사로 전락해버렸고 거기에 오늘부터 다음 포털은 중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의 기사 검색 및 노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속보라면서 다음 카카오가 11월 23일부터 CP 언론사 조중동 등 유력 언론사를 제외한 뉴스 검색 제휴 매체에 기사 검색 및 노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함. 이에 따라서 조중동의 뉴스만 검색되고 있음. 기존의 중소,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매체는 다음 카카오에 뉴스 검색 제휴사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사가 뉴스 검색창에서 검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임. 작금의 다음 카카오가 자행한 뉴스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 검색 및 노출 중단 행위는 초유의 사태로 대다수 중소규모 및 지역 풀뿌리 전문 언론의 생존을 틀어막고
뉴스 언론 시장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불러오는 언론 말살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음. 다음 카카오는 즉각 이 같은 조치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다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뉴스 검색 설정을 만들어 놓고 누리꾼들이 직접 뉴스 검색 설정란에서 전체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되도록 만들어서 민중의 소리나 뉴스타파 등의 기사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해서 전체로 설정을 해야만 나머지 언론사들의 기사도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꼼수죠. 바로 잡아야죠. 이 총선 앞두고 아주 곳곳에서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의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정권 하는 거 보면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하자 국방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북한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거라며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시킨다며 사실상 9.19 남북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붕괴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시킬 것이다. 가장 위험한 군사 붕괴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라고 비난하면서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 간 긴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을 실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그리고 기득권들은 얻을 것이 많겠죠. 자, 이런 상황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어쩌면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보는 보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이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까막눈 된 북한을 다시 눈뜨게 했다. 9.19 효력정지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무인기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예산 한 푼 반영 안 한 윤석열 정권이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어려워 고달픈 시민들의 삶에 기름을 붓고 있는 듯합니다. 자, 끝으로 청년비하 현수막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당을 도와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원들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도와달라는 요청은 많이 받고 있다. 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로서 당에 힘을 보탤지는 고민 중이다 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수도권에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 3만 원 청년 패스 정책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5만 원 패스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고금리에 힘든 시민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희소식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